우리가 이제 그 편미분 마지막 거울 중에 하나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편미분 방정식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일은 야 하품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는. 아유 이도 안 닦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헤이 지금도 아침에 조찬 헤이 하고 왔는데 저기서 헤이 많이 쫓아다니. 회의가 없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입니다. 회의 많은 학교일수록 좋은 학교가 없어.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하여간 제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숙명적인 일이 됐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근데 편미분 방정식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확해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문제에서는 정확해를 구하는데 거의 99%는 정확해를 못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토목공학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세월호 알죠? 세월호.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꾸 자리를 이동하고 그래요. 그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잘안 있습니다. 움직여요.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조석,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조석, 타이드가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타이드가 일종의 파도입니다. 굉장히 긴 주기하고 파장이 긴 파도. 그 파도가 들어오면 그 밑에 물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타이달 커런트, 즉 조류라고 해요. 조류. 그 조류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물론 거기서는 좀 과장을 했죠. 이수신 장군이 뭘잘 알아도 뭐 그렇게까지 잘 알겠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데 그 조류의 속도가 거기서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있고 움직인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의 힘이 굉장히 센데 그 조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수치 해석을 하는 거다. 지금 하고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 세월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강에 보면은 여러분들 4호선인가를 타고 가다 보면 동작역이 4호선이냐? 4호선 타고 가다가 동작역에서 내려서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한강 홍수통 통제소 뭐 이렇게 정부 기관이 한 7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88 도로변에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한강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여기 한강 다리에서 수위가 얼만큼 될까를 저건 시작하자마자 자빠지지. 야 잠깐 일어나 상빈이 앞에 잠깐 일어나서 뒤에 나가 서서 이렇게 좀 해라. 야좀 미안하지 않냐 나한테. 나그 휴가 아니 저건 회의도 빼먹고 빨리 왔는데 졸고 있어. 졸고 졸아. 잠이 와 잠이 와안 오지. 커피 사가지고 오세요. 커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얜 친해 또 특이하게. 커피 사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그 한강에 비가 상류에 많이 내리면은 여기에 하류에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그거를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교 사람 못 다니 아니 저거 잠수교 사람 못 다니게 한다 뭐 다니게 한다 그런 거를 의사결정을 해주는 수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역시 편미분 방정식을 세인트 베넌트 이퀘이션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 수위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탈당해서 얼마가 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한강 잠수교에서 수위가 얼마가 될까를 예측을 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놔서 사람이나 차가 못 다니게 해야지 물이 확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이나 차가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다치거나 차가 물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인명 재산 피해가. 그런 모든 실용적인 문제들이 전부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을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해석해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99.9%가 해석해를 못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수치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치 기법을.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우연히 봤는데 여기 토목공학과 건물에도 붙여 있고 저 신소재공학과 건물에도 있는데 마이다스라는 그 회사 들어봤어요? 전그 회사 잘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들 선배 중에 몇 명, 특히 대학원 졸업한 애들이 몇명그 회사 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회사가 반복하는 일이 그런 수치 해석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용역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전부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저희 연구실에 지진해일 해석하는 프로그램, 해석하는 용역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번할때 되게 4천에서 5천만 원씩 받고 제가 수치 해석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돈을 주고. 근데 지금은 안 줘요, 저한테. 줘봤자 올 봄에 2천만 원 주면서 하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자기네 회사에서 합니다.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연구소 그런 데서 하는 일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떤 맞닥뜨리는 설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공학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하는 데는 제가 볼땐 건설회사 중에서는 현대건설 정도고 엔지니어링 회사는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현대건설 외에는 연구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대림산업도 연구소를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그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논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할 때 제일 쉬운 거는 finite difference method다. 유한차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유한차분법. 그 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우면서 널리 쓰이는 게 finite difference method.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입니다. 유한차분법.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는 유한 요소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 번째가 많이 쓰는 거가 finite volume method. 유한 최저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로 쓰이는 게 이거는 경계 요소법이라고. 이각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 수치 해석 기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한 차분법은 유체역학을 하는 데서 많이 해요. 저처럼 물을 다루는 데서 많이 합니다.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그 다음에 저처럼 건설환경공학과 쪽에서 물을 다루는 데서 많이 씁니다. 유한 요소법은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 구조하는 사람, 구조, structural engineering. 그다음에 기계공학과에서도 고체역학하는 사람들, 자동차 부품에 가해지는 힘, 비행기 부품에 가해지는 힘 이런 거를 구할 때 많이 쓰고요. 유한최적법은 기계공학과에서 유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쓰다가 지금은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공학과 유체하는 사람들. 경계요소법은 조선이나 해양공학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제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이용해서 인터널 웨이브라고 그런 파도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 지도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지진해일 하라고, 쯔나미 하라 그래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거고, 만약에 여기서 제일 정확한 걸 고르라 그러면 4번입니다. 그 다음 정확한 게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1번이 제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왜?
프로그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그 유체, 움직이는 대상체처럼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대상체에 적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한차분법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 수업에서는 유한차분법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차분법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항상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외워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입니다. 테일러 컵스. 그래서 테일러 컵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죠. 여기 이제 라이만 메소드 solve at once. 근데 뭐 한 번에 딱 풀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딱 안 풀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건 여기 steady stat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유체역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유체역학에 steady state 우리말로는 야 과대표야 이거 뭐라고 번역해? 번역해봐. 스테디가 뭐야? 안정한 소설 쓰고 있네. 정상류. 근데 이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야? 니네 정상류라고 그러냐? 정류라고 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얘를 번역을 해봐. 그 정상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게 정상. 얘는? 정상 상태. 우리말로는 정상 상태. 여기서 정상이란 abnormal, 비정상의 반대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유체를 구분하는 것 중에 steady flow하고 unsteady flow가 있죠? unsteady가 무슨 말이야? 그냥 영어 단어로 하면 time dependent line. 시간에 따라, 시간에 종속된,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하면 어떤 유체 흐름이 같이 변화하는 유체의 흐름 특성이 유속이나 뭐 이런 게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가 unsteady flow라는 unsteady flow. 근데 우리가 흐름을 구분할 때 steady flow냐 unsteady flow냐 이렇게도 구분하죠. 아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steady flow가 뭐야? 아, 언니 지금 뭐 영어 단어 시간에 초등학교 애들이야 뭐라 그래? 뭐를 unsteady flow라 그래? 아 지금 얘기했잖아. 아 이거 반대말이야 언니. 뭐야 야 이거 녹화돼가지고 저 홈페이지에 올라가. 얘 지금 못가 그러면 너 지금 얼굴 나와. 아유 쟤 창피해. 저 수험 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 아가 예전에 보니까 스테디 플로우도 모르더라. 우린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쪽 편에 나 같은 대학 교수가 나왔는데 자리 잘 잡아야지. 평생 노후가 보장된단 말이야. 다시 잘 얘기해봐. 편집시키라 그렇게. 아? 아니 우리말로 얘기해보라고. 아유. 아유 한 대 쳐 박으려고 그러다가 큰일 나지 그러다가. 야 너는 뭐야? 똑바로 앉아. 아유 삐딱하니 앉지 말고 바지는 왜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입냐. 쟤 좀 뽐해줘. 뭐야 스테디 플로우가 뭐야? 뭐를 스테디 플로우라 그래? 속도가 아니고 흐름 특성. 꼭 속도만 아니고 어? 수심도 변화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스테디 플로우 즉 정류 또는 정상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unsteady는 그의 반대니까 시간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화하는 흐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steady state라는 말은 뭐냐? steady state라는 말은 정상 상태의 그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정상 상태라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얘를 흐름 구분으로 하면 unsteady flow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steady state라는 말을 붙여요. 아, 그런 흐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기 운동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기 운동. 여러분들 시계추 지금은 뭐 다 여기에 시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저런 거 안 하는데 시계추 운동은 얘가 규칙적으로 주기 운동을 하죠. 주기 운동을 하니까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죠. 계속 변화하잖아요. 자리가 계속 변화하고. 그렇지만 얘는 이런 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테디 예측이 가능해요. 스테디 플로우처럼. 아, 그래서 우리가 흐름 해석을 할 때 언스테디 플로우를 언제까지 해석을 할 건가? 끊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만 메소드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sed on boundary conditions and finite difference approximation. 메소드라는 말 대신에 approximation이라는 말을 붙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Use Gauss-Seidel to solve this system. 이건 여러분들 수치 해석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 때 나온 것처럼 풀을 수 있는 매트릭스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프틱 타입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하는 방법을 계략적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패러볼릭하고 하이퍼볼릭은 주로 타임 베링 프로블럼에 많이 적용된 방법이 저 운동을 묘사하는 편미분 방정식인데 바운더리 컨디션 앤드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역시 똑같고요. 인테그레이트 이니셜 컨디션 포워드 스루 타임 시간에 따라서 앞쪽으로 쭉 적분을 해나간다. 이것도 한번 예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Will invest for parabolic system은 여기서는 제가 하이퍼볼릭은 좀 어려워서 패러볼릭 문제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licit. explicit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explicit가 무슨 뜻이야? 이거 저 토익이나 토플, GRE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 명백한. 반대말은 뭐야? implicit입니다. implicit. 밖으로 드러난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양해법이라고 그러는데 양해법. implicit는 음해법. 요 밑에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그래서 양해법에서는 스테이빌리티 컨디션을 만족시키게 델타 X하고 델타 T를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임플리시트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크랭크 니콜슨이라는 방법. 요 크랭크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니콜슨은 어떤 여자 교수, 여자 학자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 요 두 사람이 논문에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썼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alternating direction to space. 그래서 alternating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alternating이란 말. alternate가 무슨 뜻이야? 오늘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alternate. 과대표야. 네. 읽어봐.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발음. 읽어보라고 무슨 발음을 무슨 발음이 아니야. 또. alternative. 그냥 쉽게 해. 굴리지 말고 너 평상시 하는 대로 해. 다시. alternate. neat. alternate. 형용사로 쓰이면 또. alternative. 이거 뜻이 뭐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는? 이거는? 대체적인. 뭐가 다른가? 얘가 헷갈려. 중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말 어렵다고. 되게 어렵다고. 우리 영어 어디 갔어? 경진아. 무슨 뜻이야? 읽어봐, 읽어봐. 무슨 뜻이야? 위에 거는 무슨 뜻이야? 글쎄요. 글쎄요. 글쎄가 뭐야? 학교에 내는 세금, 글을 배우고 내는 니네 등록금. 야,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건설회사 가면 또 엔지니어링 회사 가면 영어로 된 도면을 봐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 얘기 생각이 나서 해주는데 제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특수 전문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특수 전문 요원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북한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송중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대신에 중동하고 동남아시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 10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 현장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무라는 걸 해요. 공무는 뭐 군대로 얘기하면 참모진,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막 싸우는 사람은 공사팀, 그래서 우린 공무팀. 그러니까 소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장비, 자재 이런 거를 관리해주고 예산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저는 주로 예산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 제가 있던 그 현장이 전체 프로젝트는 20억 달러짜리입니다.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당시로는 인도네시아가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부패가 너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난 못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수 시장도 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잠깐 살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중에 그 엄마가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결혼했었나 막 그래가지고 친아버지는 아닌데. 근데 인구도 2억 정도 넘지, 땅덩어리도 엄청나지, 지하자원도 엄청 많지, 석유, 천연가스, 산림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잘 못 사는 이유는 부패와 게으름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20억 달러짜리를 공사를 딴 회사는 어디냐 그러면 스페인의 TRC라는 회사예요. 아주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현대건설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인데 그 프로젝트를 땄어요, 20억 달러짜리. 대단하죠. 그래서 왜 그게 가능했나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걔네가 파이낸싱을 해준 겁니다. 지금 왜 이란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와서 뭐 몇십조를 따느니 마느니 그러잖아요. 아, 이란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 그걸 우리한테 뭐 대림산업 지금 뭐 10조를 딴데 대림산업한테 줄 돈이 있어야지 그 공사를 발주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공사를 하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파이낸싱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20억 달러 빌려줄 테니까 니네가 그 공사는 우리한테 줘. 우리나라 업체한테 줘. 그 대신 우리는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20억 달러를 빼갈게. 아니면 차후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매년 얼마씩 이자 포함해서 갚아라. 뭐 이런 조건을 거는 게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가 공사 조건 많고 동남아시아에 공사 엄청 많은데도 우리나라가 못 따오는 이유가 파이낸싱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끼케야 외환보유고가 3,600억 달러밖에 안. 중국은 1조 달러가 넘는데. 중국이. 그거 가지고 걔네가 우리가 돈 대줄게, 그 대신 중국 업체에다 1조. 그럼 걔네는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못 따와요. 하여간 스페인 애들이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설계를 했어요. 근데 스페인 애들이 그 영어를 유럽치고는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라라는 책 알아요? 모르지 뭐. 당연히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소설이면서 그게 영화로도 됐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스페인 내란 때 개입을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프랑코 총통이에요. 프랑코 총통. 그 사람이 독재를 한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히틀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바스크족 그 게르니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독일 애들이 와서 폭격을 해서 많이 죽어서 그 파블로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 유명한 벽화 그 큰 그림도 그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해서 프랑코가 독재를 40년 가까이 해서 죽은 지가 뭐 한 2000년대 바로 전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1990년대 말인가 그래요.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프랑코 총통 하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영어를 더럽게 못해요. 유럽 사람 치고는. 스페인 제가 800km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돼요.
잘 못해 영어를. 아, 우선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하죠. 그런데 우리 도면에 토목 도면에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장 과장 하나가 있어요. 현대건설 과장,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인데 그 사람이 이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철근 배근을 다 한 다음에 철근을 다 저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조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배치를 하면 이제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감독들이 와서 자하고 사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시공이 됐나? 그래서 사진도 막 찍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해? 그러면 이제 타설을 할 수 있는 거고 걔네들이 이거 안 돼! 이거 지적 나오면 그 지적한 걸 수정을 해야지 다시 작업을 해야지 하는데 그때 우리 도면에 이게 나왔습니다. Alternate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교대로. Alternative는 대체의 다시 더 쉬운 말로 하면 양자택일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말이죠. 양자택일. 그래서 토목 도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건설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현장 소장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확 쳐놨는데 저 철근 배근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 깨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술 사주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를 써야지 될 거를 스페인 애들이 이걸 쓴 겁니다. 영어 단어. 걔네가 무식하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근에 뭐라 하냐 19mm야. 예를 들어서 철근은 대개 홀수로 갑니다. 9mm, 11mm, 13mm, 15mm, 17mm, 19mm, 21, 23, 25. 2형 철근 그 공칭 지름을 그렇게 하는데 19mm하고 23mm인가를 이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과장이 이런 도면은 처음 봤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또 확인을 해봤는데 양자택일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썼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 큰 걸 썼습니다. 사실은 더 큰 걸 써도 현대건설은 큰 돈은 아니지만 19mm 쓰면 될 거를 23mm 썼으니까 손해죠. 더 비싼 걸 썼으니까. 근데 원래 걔네들이 의도했던 건 한 번은 19mm, 한 번은 23mm 이렇게 교대로 하라고 설계한 사람이 그런 설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낮아요. TRC라는 회사가. 그리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19, 23을 교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야지 정상인데 그런 건 아니고 양자택일 19mm 또는 23mm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23mm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딱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공무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독하고 싸우다가 자기는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이 자식이 콘크리트 못 치게 한다. 그 감독들은 대개 누가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중동 지역에 가서 나중에 경험을 하겠지만 대개 미국하고 영국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런 애들은 대개 뭐 출신이냐면 공업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많이 해요. 공업고등학교. 근데 걔네들이 강점이 있어. 뭐가 강점일까요? 영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이 강점. 실무 같은 소리야. 뭐가? 그렇습니다. 영어를 제일 잘해요. 영어를 제일 잘한다. 모국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강점이 없습니다. 아, 우리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봄 학기에는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키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되게 힘든 걸 해서 발표를 해도 영어를 시원찮게 하니까 잘 못하는 거 보이는데 미국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영어를 잘하니까 농담도 섞어가면서 잘 떠든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걔는 공업고등학교 나왔어요. 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하이스쿨 졸업부터 하이스쿨. 근데 그 여긴 영어를 잘하니까. 걔네들은 고지고대로 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자로 다 재고 이거 이런 거 없다. 근데 영어 뜻은 그거는 지네들이 유권 해석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mm하고 23mm를 교대로
배근을 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alternating이라는 말은 그런 교대로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이 방법에선 X축으로 계산을 하고 한 번은 Y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거 잘 아세요. 나중에 현장 가서 우리 이와 같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플라스 방정식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엘리프틱 타입입니다. 엘리프틱. 그러니까 엘리프틱 타입 파셜 디퍼렌셜 이퀘이션이고 우리 과에서도 제가 지금 4학년 여기 나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 시어리의 지배 방정식입니다. 지배 방정식. 그 다음에 전기장 할 때 일렉트릭 필드 할 때 역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기계공학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이 0일 때를 이걸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0이 아닌 뭐 함수가 들어오든지 상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푸아선 이퀘이션이라고 재료공학과에 많이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내가 트랜스폼을 해서 이 푸아슨 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쉽게. 근데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제가 해양공학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변수 분리법을 써서 제가 세컨드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두 개의 아니면 몇 개 저는 두 개로 했는데 두 개의 오디너리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써서.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우리가 해석해를 구하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유한 차분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discretize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discrete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도메인을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이렇게 분해한다 분화한다 자른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o grid 어떤 세분화된 격자 그거 우리말로는 격자라고 그러는데 evenly spaced point 그러니까 균일한 간격을 갖는 공간 격자로 분화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for node where u is unknown. 그래서 u가 unknown이고 우리가 유한 차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오차는 델타 x의 자승인데 그거는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바꾼다. 아 이게 함부로 벗으면 안 되는 거. 어서 제가 그 유한 차분법 그거 하는 거는 제가 테일러 시리즈를 좀 해서 바꾸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들 테일러 시리즈는 죽을 때까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관 들어가면서 잊어먹고 관 속에 들어가세요. 그 정도로 테일러 시리즈는 많이 쓰인다. 한번 테일러 시리즈를 여기 써보죠. 그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i라는 점이 있고 i 플러스 x만 일단 해보죠. i 플러스 2 그러면 이 간격은 뭐 제가 그림은 시원찮지만 전부 델타 x 여기서는 h라고 쓰죠. 아, 이걸 다르게 해도 돼요. 다르게 해도 되는데 편의상 똑같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venly spaced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얘 점을 우리가 모르는데 얘 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얘 점의 값을 모르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그게 테일러 시리즈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항상 강우 기록 얘기했죠? 행당동 강우 기록이 없어. 원래 얘가 제기로 돼 있는데 잤다 그 시간에 잠 안 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자느라고 그 기록이 없는데 행당동 강우 기록을 재고 알고 싶다. 근데 강우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근동 강우 기록하고 명일동 강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행당동 강우 기록을 구할 때
사근동 강우 기록을 쓸 거냐, 명일동 강우 기록을 쓸 거냐. 그러면 어디 걸 써? 사근동, 우리 활장조차도 그렇게 머나먼 중국에서 왔는 사람. 어디서 왔어? 사천. 하북. 하북성. 원래 장비의 고향이 하북 아닌가? 장비. 후? 저우. 차오, 차오. 차오, 차오는 조조를 차오, 차오라고 저 사람들은. 제가 한자어로는 이게 조조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창녕조씨인데 이 조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나만 써요. 이걸 두 개 쓰면 대통령이 된대. 그래서 저 대통령 하기가 싫어가지고 나라를 뒤엎어 구태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쓰게. 하나만. 아니 하북성에서 왔는데 뭐 먼 데서 온 사람도 아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는 걸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i 플러스 어떤 함수 또는 값을, 저거를 보정을 할 때 f 값을 가지고, 얘 값을 가지고 사근동 강우 기록을 가지고 우리 행당동 강우 기록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델타 x의 1승인데 h라고 제가 바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partial f, partial x.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 분에 h의 자승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3 팩토리얼 분에 h의 3승 세 번 미분하고, 뭐 네 번 미분하고, 뭐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그 옆에 또 이번에는 성수동거, 성수동거도 할 수 있다. 성수동거 아니 마장동, 사근동 옆에 마장. 너 왜 거기가 서 있냐? 졸려서? 굿. 저 졸려면 스스로 해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이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게 관찰하셔도 됩니다. 졸려면 저 뒤에 가서 서서 잠깐 서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얼마나, 엄마가, 어머니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새벽 잠도 안 오는데 많은데 자식이 또 공부한다고 새벽밥 해서 학교 보내놨는데 학교 가서 자빠져 자고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교수한테 맨날 잔소리나 듣고, 귀한 아들 딸인데 집에 가면 다 귀한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원찮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h 대신에 마이너스 h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 뒤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i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이 뒤로 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h라는 말은 xi 플러스 1 빼기 xi 이거죠. 거리잖아. 거리. 그러니까 여기 h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돼요. 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꼭 외워두세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 두 번 미분한 거가 있는데 미분이 안 된 항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미분한 항을 저렇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해석한다는 말은 미분항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U를 구하는 겁니다. U를. 두 번 미분했잖아요. U를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에 관해서 두 번 미분했습니다. 그걸 더하니까 0이 됐어. 그런 걸 우리가 엘리프 타입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여기서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됐는데,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손으로 직접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즉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두 개의 세컨드 오더 오디너리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답은 못 구하는 문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답을 못 구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식을 2라고 했을 때 1에서 2를 한번 빼보죠. 1에서 2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두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죠. 두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요. 얘네를 구해보자. 그러려 그러면 얘네를 살려놓고 나머지 항들은 적절하게 빼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면은 아니 더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H의 자승이니까 1식과 2식을 더해보자. 1식과 2식을 더하면 FI 플러스 1 플러스 FI 마이너스 1 이퀄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EFI가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H의 1승이고 H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서로 캔슬 시켜버린다.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팩토리얼분의 H의 자승. 2팩토리얼분의 H의 자승이니까 그냥 H의 자승이 되는 거죠? H의 자승.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한 거를 보면은 세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안, 못 썼지만 공간 부족으로 마이너스 H의 3승이니까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죠. 그럼 어떻게 돼? 캔슬 되죠. 그래도 한항은 더 써야 된다. 한항을 왜냐면 어느 제일 큰 없애버리는 항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건가를 알아서 오차를 알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거에 저거 있고 그 다음 항은 뭐겠냐면 4팩토리얼분의 H의 4승. 물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플러스죠. 다 4승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오겠죠. 4팩토리얼이면 4, 3, 12, 2 그럼 24분의 그건데 두 개니까 얼마야? 12분의죠? 야 그렇지 않냐? 네. 12분의 H의 4승 네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여섯 번 미분한 게 또 올 겁니다. 여섯 번 미분한 게.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테일러 시리즈라는 말이 또 한번 강조돼야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여기까지만 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없애버려줘야지.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계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요한 항을 예,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없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 근거는 얘가 다른 항보다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이놀즈 넘버 할 때 레이놀즈 넘버는 누분의 UL 캐릭터리스틱 랭스 스케일 하잖아요. 이거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다. 이걸 뭐하러 해가지고 레이놀즈 넘버를 만드냐? 크기,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무척 크다. 예를 들어서 천이다. 천이다. 레이놀즈 넘버가. 천은 무척 큰 건 아닙니다. 기계공학과 비행기 같은 건 한 100만 단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성력이 점성력의 exactly 1000배라는 말은 아니고요. 관성력이 대개 점성력의 중요성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점성력은 관성력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중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점성력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무시를 해봤자 0.1% 정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딱 천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라 해서 중요성의 크기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얘를 이제 없애버릴 건데 얘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럼 왜 더 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여러분들 공업수학책에 보실 때 델타 X 여기서는 H로 쓰인 게 충분히 작아야지 돼. small enough 해야지 충분히 작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0.1이냐 0.01이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말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판단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저 또 자빠져 잔다. 아이씨. 똑바로 앉아. 아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썩은 동태눈을 하고 이렇게 지금 막 눈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주말에 뭐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디 근로봉사 갔다 왔냐? 전부 썩은 동태눈 비슷하게 안고 있어서 가리키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냐 과대표?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노동을 했어요. 중노동. 토요일날은 일반 대학원생 졸업한 애들이 서울 둘레길 중에서 강동 그린웨이 구간 10km를 걷자 그래서 한 12km 걸었을 거야. 어제는 야간대학원, 공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또 등산을 가져요. 검단산. 제가 작년 추석 이후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관절에 좀 문제가 있고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어서 산 안 갔는데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또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또 했대. 나중에 남편을 구할 때 넘버원이 화장실 청소해주는 남편. 오케이? 돈 잘 버는 거 아무 의미가 없대. 갈랐을 때 다 지가 가져갈 건데 뭐. 화장실 청소를 잘해주는 남편이 최고다. 화장실 청소해줘. 노랑머리. 어?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해줘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온몸이 아파 지금. 거기다 아침부터 불려와서 또 회의했지. 힘들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인생은 고행. 근데도 여기 와서 물 먹어가면서 떠드는데 저기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걸로 확 집어 던졌으면 좋겠는데 괜히 다치거나 어떤 녀석이 또 딱 찍어가지고 어이 우리 교수가 왜 얘 되게 좋아한다. 저 올해는 버텨야지 돼. 올해 그래야지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는 버텨야지. 참겠죠? 아이 그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아 지금 20명이 취업 못했어. 내가 2명 연락하고 있어. 안성열이 이번 주에 오라 그랬어. 내가 하루라도 취업시켜가지고 취업률 좀 올려보려고. 아 별짓 다 해. 그래서 얘가 우리가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애가 없애지 않는 한하고 비교를 해서 얘가 덜 중요하다 더 작다 그거를 증빙을 해줘요. 더 작다라는 게 얘는 H4승이 붙어있는데 얘는 H4승이 붙어있잖아. 충분히 작은 거에 4승하고 충분히 작은 거에 4승하고 하면 어느 게 더 작을까요? 직관적으로 4승한 게 더 작죠? 작은 거를 더 곱하고 곱하면 더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얘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요 두 번 미분한 거로다가 정리를 하면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제가 Y쪽 그 첨자는 안 썼는데 여기는 Y는 전부 J라고 그래 돼 있어요. J, J, J. 왜냐하면 X에 관해서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테이션은 어떻게 하냐? 통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Y축이고 우리가 직교 좌표상에서 보면 여기가 X축이라고 그랬을 때 X축은 I로 시작을 합니다. I. I는 1, I는 2, I는 3 이렇게 이쪽은 I로 표시돼요. 아래 첨자를 주로 씁니다. 이쪽 Y축은 전통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M으로 할 거야 나는 N으로 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레디셔널하게는 I하고 J를 많이 쓰고 Z축 3차원 문제라고 그러면 K를 많이 씁니다. K를.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위첨자로서 시간에 관한 걸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건. 그런 건 뭐 L을 쓰든지 M을 쓰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니셜을 붙여가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Y축을 할 때는 J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1 델타 Y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델타 Y. 여기는 2 곱하기 델타 Y가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델타 Y. 여기는 1이라고 썼지만 1 델타 X, 2 델타 X, 여기는 3 델타 X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는 I는 3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3 델타 X하고 3 델타 Y 같게 즉 델타 X하고 델타 Y를 똑같이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H로 하자.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편하니까 통상 저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X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죠. 유를 구하는 거죠. 두 번 미분, 여기는 여기 미분한 항이 있어요? 없죠? 없죠? 미분한 항이 없어졌습니다. 미분한 항 없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델타 X의 자승으로 여기가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라낸 오차. 그러니까 뭐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절삭 오차. 그렇게 하는데 오차 숫 그러니까 에러죠. 에러 일종의 에러.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H의 4승이 원래 제일 큰 거였었잖아요. 이후에는 H의 6승이니까 더 작아질 거고 H의 8승 더 작아질 거. 그런데 여기 이제 H의 자승으로 양변을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델타 X의 자승으로 나눴으니까 H의 4승이 H의 자승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저 잘라낸 오차.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항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델타 X의 자승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델타 X의 자승. 이 오차를 많이 합니다. 쟤는 정신 확 차려. 상빈이 말고 상빈이 앞에. 쟤는 이미 재수강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져 있습니다. 상빈아. 너 기사 붙었냐? 필기만 붙었는데. 필기만 붙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봤어. 그래서 야 발표했냐? 몰라? 아 얘는 참 모르지. 참 아직 멀었지. 발표했냐? 실기. 쟤 몰라. 발표했냐? 대답해. 끄딱끄딱하지 말고. 쟤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럼 혼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기사자격증. 기사자격증 혼수. 기사자격증 넘버 원. 그 혼수 품목 1등 기사자격증.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이 안 들어가 있는 항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프틱 타입이니까 X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하나 있고 Y에 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있으니까 각각을 이런 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근데 여기는 델타 X의 자승이고 여기는 델타 Y의 자승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X하고 델타 Y는 똑같게 우리가 만들겠다. 처음부터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Evenly spaced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다르게 해도 됩니다. 아주 특수한 문제에서는 다르게 해요. 저도 그런 걸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하기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지금은 뭐 그래서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뭐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H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식을 원래 라플라스 방정식에다가 딱 대입을 시키면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대신에 예, Y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대신에 예를 집어넣고 그거를 대신 해석하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분한 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한차분법이 얼마나 편리하냐.